세계 최고의 마술사 이윤결의 판타지 강의. 설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휴가를 못 다녀오신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 길거리 특강에서는 하루의 피로를 쫙 풀어드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더위를 날려보낼 강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 더위를 식히기 위한 신기한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잘 보십시오. 또 해봐요. 또 금방 했던 것도 방금 했던 거 좋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진짜 신기하다. 우와. 자, 이제 바로 해놔요. 시끄럽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서프라이즈 하게 해드릴 강의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강의인지 저와 함께 떠나시죠. 출발! 아, 근데 뭐? 아, 어떡해. 뭐 바로 해놔야지. 마술사다 그러면 왜? 수염도 좀 있으시 거, 머리도 왠지 좀 길 것 같고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22살입니다. 야, 마술을 시작하신 지가 꽤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되셨어요? 한 7, 8년 됐고요. 그러니까 한 중3 때 시작을 했어요. 시골에 살다가 서울로 올라왔어요. 전학을 가자마자 뭐 여러 가지 적응도 안 되고 친구도 처음에 잘 못 사귀었어요. 집안에 아버님께서 또 사업도 실패하시고 고등학교 때는 성격이 되게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마술학원에 처음 보내주시게 되세요. 마술이란 게 대인관계에 상당히 좋잖아요. 처음엔 취미생활로 하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맞더라고요. 남들 뭐 영어학원 다니고 뭐 수학학원 다니고 할 때 저는 마술학원 다니고 작가도 하나 더 마술이고요. 우선 오병자의 인상이나 확인해 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죠? 예. 우선 오병자 잡아서 호흡을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발짜리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손 내밀어 보시겠어요? 네, 동전을 잡아서요. 큰 동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이게 덮어보세요. 이게 사실 동전이 아니고요. 사실은 동전이 아니고 벌레예요. 아, 손 살짝 천천히 펴보세요. 가만히 계세요. 자, 보세요. 벌레가 변할 텐데 어떻게 변하냐면요. 저는 양손을 여기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세요. 양손으로. 아, 이제 그럼 마술을 그만하고요. 그렇게 하죠. 언제 첫 공연을 하셨어요? 고2 때였어요. 대학로에 마로니에 공원 있잖아요. 아, 예, 알아요. 거기 이렇게 스트리트 매직을 했었어요. 사람들을 마술합니다 이랬고 쫙 모아놓고 예, 그냥 모아서 그냥 했어요. 진짜 게릴라네요, 게릴라. 그렇죠. 딱 공연장에 딱 갔는데 첫날 거의 큰 공연장 있잖아요. 네. 거기서 헤비메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막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로 옆에 사물놀이라고 있었어요. 게임가게 쉬고 있는데 아 이거 또야 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음 날에 경비 아저씨가 와서 말리더라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참 너무나도 보람있게 했었어요. 얼마 전에 좋은 그 소식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뉴욕에서 열린 SAM 컨벤션이 있어요. 이번에 100주년이 됐어요. 거기서 100주년상 타고 피스풀 초이스라는 것도 타고. 아니 100주년상을 직접 이분께서 받으셨어요? 예선전에 400명이 붙어서 16명을 본선으로 진출해서 진출시키고 거기서 또 결승. 예. 와 그러면 진짜 엄청난 몰래 했던 노력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본에 한번 갔었어요. 그 대회 나가기 전에 그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카드가 나오는 거 있잖아요. 빈손에서 보셨을 거예요. 빈손에서 네, 카드가 나오는 거. 네, 알아요. 아, 막 이렇게 튀기고 막 네.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제 주 전공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 갔는데 한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탑 클래스는 아니었는데 그 마술사가 그 제가 하는 종목을 똑같이 보여줬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기술들이 너무 많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전공이 아니라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너무나 좌절했었어요. 그래서 한 두 달간은 제가 거의 마술을 거의 흥미를 잃었어요. 그러다가 뭐 한 달간 막 침체기를 많이 갔다가 다시 하자. 그래서 막 하게 됐죠. 조금씩 하다가 정말 이렇게 이쯤 됐겠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외국 사람이 와서 와 난 이게 뭔가 좌절을 몇 번 겪다가 한 두 달간을 집에 한 세네 번 들어갔어요.
그리고 연습실에서 뭐 밥 먹고 자는 거 위해 계속 연습만 했어요. 마술도 반복이고 연습이죠? 그렇죠, 연습이죠. 만약에 5분을 보여주기 위해선 그날 세팅이 한 1시간이 걸려요. 우리 그 마술을 위해선 뭐 한 달, 길게는 1년, 7년까지 걸려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업도 즐거움 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뭐 만담을 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똑같이 마술도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쇼로 하나의 즐거운 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외국은 이 마술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그런 걸 파헤치는 해법 같은 그런 게 나와도 보고도 이렇게 그러니까 또 보고 그 사람들은 대단하게 하나의 쇼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쇼고 실수를 해도 그냥 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대단하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일단은 너 그런 거 어려워져. 그리고 무슨 심사위원들처럼 넌 오른손 봐라. 어 남의 손 보태가지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부분도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물론 바꿔야겠죠. 마술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은결 씨의 네. 꿈은 우리나라에 좀 공연장을 좀 열고 싶어요. 마술 전용으로 하는 나중에 정말로 유니세프라든가 그런 상당히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외국 같은 그런 우선 아이들한테 가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마술사는 틀려요. 왜냐면은 마술을 보여주면 그 사람이 마술사든 어떤 유명하든 안 유명하든 마술사인지 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꿈을 실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 그래서 그런 거 공부하고 싶어요. 장난기가 발동하고 네. 막 욕심이 생겨서 그런데 혹시 여기서 뭐 벌어질 수 있는 마술 같은 건 없나요? 아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거요? 숟가락이에요. 예. 숟가락 보시면 약간 티스푼이죠 이게? 네, 티스푼이죠. 네. 약간 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확실하게 이제 휘어 버릴게요. 아 못 느끼셨나 보네. 자 그럼 바로 자기장. 그러면 제가 아 사실 밥을 안 먹었어요. 예. 네, 좋습니다. 뭐 뒤지고 그러세요? 마술은 마술이다. 아니 말도 제대로 하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사실 쇠를 좋아해요. 네. When I was just a lad of ten, my father. 수업과 수업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듯이 촬영과 촬영 사이에도 쉬는 시간이 있다. 이번 여름도 용만 오빠, 재석 오빠와 함께 유럽 촬영을 다녀오긴 했지만 결국 휴가는 다녀오지 못했다. 쉬는 시간에도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과 말리는 매니저 오빠. 그리고 오늘 촬영에 대해 떠드는 반장. 아, 나에게도 마술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허황된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운세에 맞는 경제발전의 최석일이니 절약을 생활화합시다. 자, 오늘은 경님의 길거리 특강 바로 남산에 와 있습니다. 남산에서 이렇게 야외 음악회 같은 걸 하는 기분이에요 지금. 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선사할 분은요 네? 이 공간과도 굉장히 어울리는 분입니다. 이 은결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례.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요 제가 그냥 여태까지 마술을 하면서 느끼고 그런 제가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던 그런 제 마음, 속마음을 진실하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제는 꿈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마술사가 주는 세 가지의 메시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술사가 연미복이나 이런 걸 입고 나와서 은근슬쩍 비둘기나 꺼내고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술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실크를 제가 손에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금 바람 불잖아요. 우리 어저께 비도 왔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뭐가 오죠? 눈이 오죠? 이렇게 그냥 아, 꽃가루가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아, 눈이 됐구나. 마술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요. 약속 시간이 늦었을 때 우리는 아, 순간 이동하고 싶어.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거예요, 누구나. 그리고 차가 막힐 때 아, 떠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첫 번째로 마술사가 주는 게 바로 꿈입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과
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은 언젠가 그 돈을 언젠가 쓰게 되고요. 그리고 권력이 엄청 높은 사람은 언젠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겠지만요. 하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이루더라도, 만약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꿈은 닳거나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삶의 목표라든가 삶의 꿈이라든가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힘차게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마술을 하게 된 게 아마 저한테 마술 같은 일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처음에 막 마술 오실 때 막 이렇게 떨었어요. 제가 떨면서 보여주는 이유라고 막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떨까, 왜 심할 정도로 불안해할까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 이유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바로 제가 관객을 사랑하지 않은 이유였어요. 마술사가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때 그게 바로 관객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마술을 보여주면요, 여러분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마음이죠. 바로 마음입니다. 경림 씨가 잠깐 나오시겠어요? 네, 박수 보내세요. 도와드려요. 아, 네. 아, 우선은 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마술사님 옆에 미녀 보조 미녀. 우리가 사랑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은 사랑하니까 사랑을 잡으려고 한다. 하지만 사랑을 잡으려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갑니다. 점점 멀어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사랑이 전혀 다른 곳에서 나타나게 돼요. 멀지 않는다는 뜻이죠. 손 펴보시겠어요? 네. 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먹을 주세요. 네. 하지만 사랑은 혼자 하는 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사랑은 혼자함으로써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 펴보시겠어요? 우와! 사랑이 두 개가 돼야 다른 사랑 하나 넣고요. 다른 네. 사랑은 이쪽 손에다가 넣겠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서로를 만나길 원하고요. 항상 서로 만나고 같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같이 붙어있길 원하고요. 그쵸. 천천히요. 천천히 손 펴보세요. 네. 천천히 손 펴보세요. 한 사랑은 한 사랑을 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이 사랑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서야 엄청나게 큰 사랑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바로 희망이에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보육원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그쪽에서 일하셔서 제가 보육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자랐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못해 저도 고아라고 생각했겠죠. 거기서 옆에 아이들하고 자라는데 정말 아, 내가 얼마나 행복한 아이구나. 사지가 멀쩡하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형 누나도 있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그때 결심을 했어요. 아, 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을 하든 간에 이런 아이들한테나 뭐 어려우신 분들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 전에 제가 보육원을 갔었어요. 보육원 가서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 아이들의 표정에서 너무나도 그 밝음이 이렇게 묻어났어요. 그래서 아, 이런 아이들이 정말 밝음으로 묻어나는 이 얼굴을 보고 이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다, 앞으로 이 직업을 위해서 아이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웃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는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실천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런 희망을 주는 메신저라고 할 수 있겠죠.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요, 이렇게 안 보이는 가느다란 실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린 서로 이렇게 엉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멀어 끊어지기도 하죠. 어쩔 때는요, 우리가 서로가 시기로 인해서 끊어지기도 하고요. 분노로 인해서 끊어지기도 하고요. 질투로 인해서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신으로 인해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서로서로 이렇게 끊어져, 인연이 끊어져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이 인연들을 다시 뭉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 사랑과 사람 그런 인간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쉽게 그렇게 이어지진 않죠. 네, 마치 이 시처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서로 믿음과 사랑과 그런 것이 있을 때 나와 이렇게 있는 나와 같이 뭉쳐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같이 만날 수 있고 다시 합쳐질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꿈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꿈과 희망, 사랑을 혼자 갖고 있기보다는 나눠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